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차가버섯, 이제 차가버섯이라고 이제 러시아 아주 추운 지방에서 나는 버섯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버섯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종균이죠. 예, 균입니다. 버섯 자체가 균입니다. 여러분들 표고버섯, 균사입니다. 균 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죠. 뭐 상황버섯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처음에는 균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커버린 거죠. 저도 이제 이 차가버섯을 하나 샀습니다. 아, 사실 한개산게 아니고 이게 제가 3개인가 4개를 샀었습니다. 좀 싸가지고 되게 가격이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차가버섯 추출 분말 뭐 고형차 차류로 이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가버섯을 동결 건조 시켜가지고 추출해서 분말로 만들었다. 100% 분말로 만들었다. 원산지 러시아. 그다음에 뭐 제조사 바이칼 허브 뭐 이렇게 아주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가버섯 이거 억수로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리고 차가버섯이 이제 어디 좋은가? 뭐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의사다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가버섯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공동연구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뭘 발표를 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가버섯에는 베타카로틴. 이거는 하여간 억수로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타민 성분과 비타민 A는 아토피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보통 이제 아토피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피 속에 혈관 속에 이제 독이 있으면 이제 그 독이 이제 컨디션이 좀 나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막 이제 내가 컨디션이 나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나쁜 음식들 먹고 이러면 이제 피부를 뚫고 이렇게 벌겋게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걸 저는 아토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토피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제 피를 아주 맑게 하는 뭐 이런 이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수치 줄여주고 좋죠. 그 다음에 성인병, 심혈관 질환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항산화 효소인 SO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인체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뭐, 그 외에도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거 보면 차가버섯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분말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차류 같은 데다가 따뜻한 물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가지고 드시면 이제 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좋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조금 뭐 이제 이 말에 비해서 약간 실망하는 분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제 주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말 들어보면 뭐 굉장하죠. 뭐 심혈관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뭐 수치도 낮춰주고 아토피에도 좋고 항산화 효소까지 이제 뭐 만들어내가지고 나쁜 활성 그거를 제거하는데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서울대에서 뭐 공동 연구해가지고 이게 저는 뻥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왜그 실험 한 글보다는 조금 이제 효과들이 약하게 나타날까? 왜 약하게 나타날까? 이제 저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발효 뭐 이런 미생물 이런 일을 이제 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통밀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빵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한 밀가루, 이제 그 가공 뭐 절차 이런 거는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공한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가공이 많이 된 밀가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게 되면 아토피 환자들, 뭐 이런 어린 애들이 이제 그 빵을 잘못 먹는 경우를, 저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일반 이제 밀가루, 가공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가렵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데, 이제 정말로 이제 유기농 통밀 이런 걸 가지고 빵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이 맛있게 이제 빵을 먹는 그런 예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워서 좋은 거 사람들 압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만 당장 두드려봐도 막 거기에 좋은 게다 나있는데 왜 저기에 적힌 것만큼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나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이렇게 이제 차가버섯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이걸 뭐 삶아 먹거나 뭐 찌지 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중에 여러분들이 보신 거대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뭐 가끔보다 이제 상당히 많죠. 예, 많은데 이걸 가공만 하면 이렇게 이제 막 완전히 동결건조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뭐 추출하고 가공하고 이러면 효과가 왜 떨어질까? 이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 떨어질까? 그게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식물, 이제 모든 동물, 모든 살아있는 그런 물질에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뭘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효소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물질,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제 그 물질에는 이제 효소들이 있고 또그 물질에는 이제 그 물질과 최적화된 아주 사이가 좋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래를 보면 이제 고래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고래의 뭐 끈적끈적끈적한 걸 갖다가 뜯어먹는 이제 그런 물고기들이 있듯이, 그리고 악어를 보면 악어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어 몸에 있는 이제 이런 걸 뜯어먹는,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가버섯에도 차가버섯과 공존하는 미생물들, 또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효소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조화가 돼 있고, 그것들이 온전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제대로 이렇게 그 활용이 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우리는 흔히 이제 건강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똑같은 통밀이라, 밀가루라 그래도 뭐, 이제 맛 좋게 한다고, 왜막다 갈아내 뿌리고, 이거 뭐, 이거 떼 뿌리고, 저거 떼 뿌리고, 뭐, 이렇게 가공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이제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막 손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 손이 가면 갈수록, 음식의 그 신선도, 신선도 보는 건강도,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가버섯도, 실제로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제 그 원형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거 한 서너 봉지를 사가지고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그냥 뭐좀 기대한 거, 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기 싫어서 그냥 옆에 처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그리고 차가버섯이 우리나라에서는 귀할지 몰라도 러시아나 이런 데는 막 땅덩이가 워낙 커가지고 뭐 차가버섯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뭐 이거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걸 좋아하지,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도 크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요렇게 이제 나무, 이게 여기 붙어있는 요게 이제 차가버섯이거든요. 네, 요게 차가버섯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나는 거다 보니까 뭐 이제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귀한 이제 그런 약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단 그걸 우리가 이제 너무 가공을 많이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공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아니면 어차피 이제 이 원형을 뭐 들고 오고 이러려고 그러면 번거롭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이렇게 유통 이게 이제 한국 우리나라로 이제 들고 오려고 그러면 이제 날짜도 걸리고 막 이래 가지고 현지에서 만약에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가공을 할수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효. 예, 이걸 현지에서 바로 발효를 해버리는 거예요. 작업어슷을. 예, 발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말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뭐, 별로 번거로울 게 없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들고 와가지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제 신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현지만 못하죠. 그래서 바로 채취해가지고, 이걸 딱 채취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발효 제조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발효를 해가지고 특히 또 차가버섯하고 사이가 좋은 균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차가버섯하고 아주 뭐이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균으로 충분한 발효를 하고 이렇게 그저 분말 형태로 가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저 이렇게 원형을 뭐 바로 먹는 것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막그저 추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찢고 뽑고 뭐 삶고 뭐막 별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이든 어떤 그 생명이든 막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 가공하고 파괴하고 뭐 이렇다면 그 생명체들이 아니면 그 물질이 온전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차가버섯의 이제 본래의 약성 내지 이제 차가버섯의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줄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거, 너희나라 거 이렇게 없고 이제 세계가 전부 이제 하나죠. 뭐 여기서 이거 가오고 저기서 가오고 막 이런 이제 그걸 할때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의 아주 우수한 그런 발효 기술로 또 발효 종자균으로 이걸 잘 발효를 해가지고 가온다 그러면 그것만큼 참 좋은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러시아 가가지고, 이제 이 원형을 수입을 해라. 안 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발효 종자균, 이제 제가 이걸 판매하는 회사 대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발효 종자균으로 또 우리 발효 기술로, 이걸 현지에서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면 수입을 할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차가워서 좋다 해가지고 또 그걸 뭐 찢고 볶고 삶고 뭐 이렇게 추출하고 뭐좀 아무리 좋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추출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열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출 방법들이 가해지게 되면 이 차가워서의 그 본래 효능들은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발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한번 저희들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효해서 가고 발효해서 만들어진 그 차가버섯을 가지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한번 진짜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실험하고 또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